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계 작가 수전채의 2019년작인 캠프파이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전채는 1969년에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첫 작품인 The Foreign Student가 1998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으로 또 아시안 아메리칸 리터러리 어워드라는 책을 상을 받으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였고 그 뒤로도 내는 책마다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독자들도 있는데 좀 어렵다, 복잡하다 이런 게 있는데 평단에서는 굉장히 극찬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 수잔최 작가가 처음으로 낸 그림책입니다. 우리 옛날 어린이 작품에 호랑이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호랑이는 아니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가족들이 그림을 보시면 한국 가족이에요. 산에 캠프를 가고 매년 있는 행사인데 거기에 가서 이 주인공인 소년이 호랑이를 만나고 그 호랑이와 보낸 며칠간의 공동을 그린 책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호랑이와 나누었던 따뜻한 시간 속에 나중에 지나가고 나니까 꿈결 같았던 그 시간들을 이 소년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느끼는 그 감정, 분위기, 그다음 작가가 쓰고 있는 그 문체들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렵지 않은 문장을 여러 번 읽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림을 그린 존 로코라는 작가는 미국에서 주는 그림책 작가에게 좀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인 칼데프슨 수상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한 편의 수채화를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수전채 작가의 캠프 타이거입니다. 캠프에서 만난 타이거, 호랑이지만 지금은 키우는 고양이처럼 귀엽고 사람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모습을 한 건데요.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쪽 페이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수채화 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대단한 뭐 사건이 있는 게 아닌데 그림을 계속 들여다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작가가 사용하고 있는 글이 저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문진물을 미묘하게 읽다가 보면은 다시금 또 읽고 싶어지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캠프 중에 호랑이를 만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그림은 고양이 같죠? 만났는데 고양이처럼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로 호랑이와 나누는 시간 속에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산 속에 아무도 없고 그냥 가족들이서 캠프를 하고 있지요. 호랑이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호랑이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호랑이와 소년이 자 캠프 기간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길면 2박 3일 그 정도 시간을 보낸 다음에 호연이 이제 어떤 계획으로 사라지지 호연이 그래서 잊을 수 없을 뻔하는 그 소년이 자기가 호랑이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그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호랑이를 그려주는 것 마지막은 그래서 소년이 캠프에서 만났던 호랑이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두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019년작 수잔채의 캠프 타이거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그림을 여기저기 보시면서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일상에 지쳤을 때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본다면 내 어린 시절의 호랑이는 무엇이었을까